3천억 원을 투자해 광주에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했던 매드라인 코리아가 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. 기업 투자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 투자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입니다. 이영길 기자의 보도입니다. 매드라인 코리아가 광주시에 보낸 공문입니다. 투자 관련 모든 사항이 미국 본사의 지시로 멈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. 투자가 무산된 데 광주시 책임을 강조합니다. 윤장현 시장이 언론에 나와 매드라인 코리아 실체를 의심케 하는 인터뷰를 했다고 지적합니다. 그러면서 민감한 기업 투자 정보를 시의원 전 보좌관 등 외부에 유출하게 된 경위를 묻고 있습니다. 자료 이렇게 막 유출된 문제하고 실체 없는 것 같이 그런 답변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해소했는데 하는 문제하고 두 가지로. 광주시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매드라인 미국 본사에 직접 찾아가 투자 의사 등을 확인하겠다던 절차도 아직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답장이 아직 안 와서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. 지난 2월 3천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겠다고 광주시와 투자 유치 의향서를 체결한 매드라인 코리아. 얼마 전 갑자기 불거진 기업 정보 유출 논란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면서 결국 투자 계획은 무산 위기를 맞고 광주시는 매드라인 코리아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지도 모르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. KBC 이영길입니다.